자, 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나이트 에이지라는 게임이고요. 우선 이 게임의 언어는 아랍어입니다. 18 플러스가 붙어 있는데 이게 왜 붙어 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어떻게 써졌냐면 유럽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게임이라고 해요. 별점은 지금 현 시점 우리나라 4.3이고요. 안녕하세요. 재밌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밌다는 사람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재밌다는 사람도 많아요. 저는 모바일 게임을 지금 앱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컴퓨터로 돌리고 있고요. 이 게임은 나이트 에이지라고 영어로 플레이스토어에 검색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딴거다 제쳐두고 이 게임을 다운받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제가 모바일 게임을 지금 유튜브 하면서 200개 가까이 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 건 처음입니다. 리니지 M, 리니지 에볼루션 잽도 안 돼요. 엄청 오래 걸렸고요. 이거를 보는 사이에 유튜브 댓글 다 읽었어요. 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걸로 이렇게 해서 기다려주면 캐릭터를 만들 수가 있는데 설정이 되고요, 우선. 직업 같죠? 마법사? 뭐죠, 얘는? 총인가요? 검, 양손검, 한손검. 그냥 검에. 검에 이게 깨끗함이 다를 뿐 비슷해 보이는데? 얘랑? 얘로 하죠, 저는. 뭐가 다른 거야? 아, 머리 스타일이 다른 거야? 난 검은색으로 하겠습니다. 눈은 밝은색이 좀 보기 편하겠지? 새롭기도 하고. 그 외에는 귀네요. 귀는 인간으로 하고요. 제 아이디는 한국어가 되나요? 도박힘으로 시작하도록 하죠. 한국어가 안 먹히는 거죠? 아랍어라서 알아볼 수가 없어. 라임 좋았고요. 좋아요. 너바김. 자, 이렇게 역사가 나옵니다. 배경화면 아무것도 없고 역사만 이렇게 쭉 나와요. 이 역사는 게임 내에서, 인게임에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어떤 게임인지 저 너무 궁금합니다. 다운을 엄청 오래 받았기 때문에 힘이 너무 빠졌어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자, 안녕. 나는 여기 주모라고 해. 자, 뭐 대화 나왔죠? 뭔지 모르겠고요. 지 멋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 나는 내 멋대로 움직일 거야. 좋아요. 자, 움직여보죠. 이거 어떻게 하는 게임이야? 다들 전사로 했네. 다들 금발로 했어. 뭐야? 누구 맘대로 대화창이 활성화가 됐어? 아, 전투가, 아, 가까이 있으면 전투고, 붙으면은, 아, 캐릭터를 시점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전투, 아, 이렇게. 우선 이 게임은 굉장히 인기 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뭐, 모바일 게임이고 뭐 이런 형식으로 하는 거니까 일단은 계속 해보죠. 아직 시작했으니까. 지금까지 솔직히 똥겜 냄새가 펄펄 나는데. 자, 이동하고요. 나 이거 봤는데 시간 굉장히 오래 걸려서 오늘 유튜브 영상이 많이 안 올라갈 거예요. 어제 한건 올라가겠죠. 근데 그런 거로 좀 이해가 분량을 뽑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잡아먹고. 참새 소리는 왜 자꾸 들리는지 모르겠네. 근데 아직 모르겠어요, 사실. 스토리도 모르겠고, 스토리는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알아본데. 아랍어 능력자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아무리. 저번에 보니까 중국어 능력자가 댓글 달아놨는데, 그냥 중국인이더라고요. 한국어를 할줄 아는 중국이더라고요. 아랍인은 없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사냥하는 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거 설명도 안 나오고, 되게 좀 기묘하다. 가볼까? 여기는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동 물음표 떴는데 여기? 야, 경비병 경비병. 아씨, 귀찮네. 잡아주고요. 얘랑 대화를 하고 싶은데 대화가 안 떠요.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캐릭터 얼굴은
잠깐만. 야, 가봐! 그래. 자, 대화를 하고 퀘스트를 받아서 이동을 합니다. 우리 댕댕이가 좀 깨갱대고 있어서. 자, 가보겠습니다. 자, 뭐, 일단은, 얘한테 말을 거는 퀘스트가 원래 선으로 있었던 것 같고, 제가 끝나고, 새로운 퀘스트를 받는 것 같은데, 아니면, 자, 뭐, 사냥 퀘스트라던가 이런 게임 주면은, 이동을 하는 퀘스트, 그런 걸 주겠죠? 10마리 잡으라는 거 같죠? 눈치껏 살아야지. 가자! 이게 다 때리고 있는 거 보니까 10마리 잡는 게 맞을 거야. 나처럼, 이해를 못해서 잡고 있는 게 아닐 거야. 그쵸? 역시. 내가 이 한국인으로서 금발들 사이에서 슬라임을 다 사냥을 하겠어. 내가 잡던 거 어디 갔어? 아이씨, 매너가 없어. 더럽다. 올라가 잡아야겠다. 세상에 이런 아랍 게임 하는 사람이 유튜브에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인이 진짜 기묘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나 영어 못한다고 영어 게임 안 한다고 외국 게임 절대 안 한다 그랬는데 스팀 공식 한글 패치 아니면 한글 게임도 안 한다 그랬는데 이제는 중국 게임에 아주 아랍 게임에 일본 게임에 온갖 걸다 뒤집고 있어요. 이렇게 조회수가 잘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아랍 게임이 월계 수입이다. 이거 언제까지 잡아야 되는 거지? 표시가 안 뜨는데? 밑에 있는 애 잡아야 되는 건가? 얘 똑같은 애 아니야? 슬라임? 되게 잔잔하지 않나요? 조용하고? 내 노래 틀어야 되나? 이거 노래 꺼버리고? 아니야, 좀더 키우자. 음악이 있는 게임이잖아? 여러분들 모르실 겁니다. 제가 이거 게임 깔아지는 화면에서 얼마나 같은 음악을 들으면 고통받았는지. 유튜브 댓글 밀린 거를 읽고 있는데 읽어도 게임이 안 깔아지는 거예요, 설치가. 아, 끔찍했죠. 이 슬라임 10마리 잡으면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슬라임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서 하는 말이지만 이렇게 잡고 할 말은 아니지만 아닌 것 같고요. 내려가겠습니다. 밑에 있는 슬라임 같은데? 이거 아닌데? 다 아니야. 고기 맛있겠다. 체력이 2500에서 스타트를 해요? 신기한 게. 오늘 집이 아, 이미 된 거야? 되면은 좀 표시가 뜨던가 할 것이지. 내가 일일이 세서 갖다 바쳐야 돼? 자, 다시 대화를 하면은 레벨업이 됩니다. 경험치 표시가 어디다 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내가 걸을 때마다 떴는데? 아, 좌표구나. 체력과 아, 이거 능력치를 찍을 수 있고 나중에 찍겠습니다. 이제 2레벨 됐고 체력이 300이 오르고 매지카도 많이 올랐어요. 뭔데 이건? 로딩 받고 있는 거죠? 로딩 받는 건 되게 쾌하게 들어갔다. 마을이고 NPC가 지금 안 나오는 거죠. 그래픽 오류로. 좋아. 이건 아마 이 게임의 시스템 생산이라던가 제작 그런 시설에 관한 설명이 나오는 거겠죠. 설명만 해주고 마감을 안 시켜놨네요. 거지 같은 게임이. 똑똑거리는 거 보니까 뭐 만들라는 거 같은데 만들어서 갖고 오라는 거 같은데 절대 안 갖다 줍니다. 이동할 거예요. 이동할 거예요. 아, 쓰레기 게임 진짜. 이동할 거예요. 이 집은 들어갈 수 있나? 집왜 만들어 놓은 거야?
배트맨도 있어. 진짜 인기가 있긴 한가 보다, 배트맨도 있는 거 보니까. 벌써부터 표절을 했어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해서 중국 게임 아니야? 근데 나 이제 이거 어떻게 일단 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뭔가를 진행을 해야지 갈수 있다는 거 아니야? 길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동을 좀 하자. 이걸 하는 거야?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더럽다, 더러워 진짜 이씨. 학고라는 건가? 얘네들한테 물어봐도 아랍인들이라서 대화가 안 통할 것 같아. 나 적어도 이 게임 깐 시간에 10분의 1만큼은 하고 싶거든요? 됐냐? 아, 정말 이거. 아 이러지 마. 야, 얘는 왜 근데 빨개 벗고 있냐? 아 빨개 벗고 있는 게 아니라 브라자 차고 있는 거구나. 야 어떻게 이런 SD 캐릭터에다가. 좀 보내줘 이제. 여기서 막아버리면 안 돼. 나 진짜 조금만 더 보게 해줘. 조금만 적당히 하고 뺄 테니까 조금만 더 보게 해줘. 조금만 더 보게 해줘. 진짜 정말 이거 돌아가자 일단. 쟤네랑 대화를 해서 그런가 봐. 아 이거 돌아가는 키가 따로 있는 거야? 노래가 안 끝나. 일로 가는 키. 아, 버그였어? 아, 그랬구나. 그랬구나. 아랍 버그였구나. 그래, 안 터진 게 다행이지. 이것도 버그로 안 죽은 거였고? 아, 그렇구나. 레벨업 했구나. 아, 체력 3100. 너무 전투력이 세. 아, 처음부터 뭐 250씩 달리고 체력이 3100 이러니까. 이거 운석인가요? 뭐 설명도 없고 이게 뭐야? 설명 안 해준 게 다행이다. 해줬으면 어쩔 뻔했어? 뭐냐 쟤는? 체력이 레벨이 9인데 체력이 12,000이야? 어디서 배워먹은 수치냐? 점심 잘 준다. 한 방이야 한 방. 좋아. 레벨업 막 되는데요? 미쳤는데요? 얘는 뭐 지팡이가 있는데 주먹으로 때려. 아, 지팡이 때리는 거 맞군요. 나도 스킬 쓰고 싶은데. 내가 다 스틸하고 있다. 메이플이었으면 자리라고 나올 것 같은데. 아랍어를 칠 수가 없어서 지금 자리를 못 하나 봐. 아랍인인 줄 아는 거지. 서로 지금 아랍인인 줄 아는 거지. 경치 왜 이렇게 잘 죽냐? 80%야.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이 게임 경험치 올려서 뭐 하겠습니까? 계속 할 것도 아닌데. 체력 왜 최대 체력이 더 까인 것 같죠? 무슨 경우죠 이거는? 질병 걸렸나요? 머리에 뭐가 떠 있는데? 아 디버프 같은 거였나 보다. 예, 그런 거로 계속 사냥하지 말고 좀 이동을 하겠습니다. 과연 뭐가 대단하길래
외국인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건지, 혹시 아랍엔 게임이 없어서 이런 걸 좋아하는 건가? 정말 슬픈 일인걸? 걔는 고기도 먹으면 안 된대잖아. 근데 고기 안 먹고 어떻게 사냐? 하루만 고기 안 먹어도 뭐 밥을 안 먹은 것 같은 허기가 지는데. 너무 이거는 오바했네요. 고기는 먹어야지.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또 렉인가요, 이거? 여기서 렉이면 나 지나가지도 못하잖아. 얘네 뭔데 이렇게 살벌하게 생겼냐? 능력치 좀 보여줘. 뭐야? 적이야? 죽여! 나갔나봐. 아, 체력 안 달아, 이씨. 체력 만. 얘도 죽여. 84. 12만. 아, 이동한 거죠? 맵 반대편으로. 아, 로딩이 오래 걸려서 그런 거야? 미친 쓰레기 게임, 이거. 체력 7 달아? 겸치는 아까 그 슬라임의 10분의 1. 미친 게임이야. 자. 이동합니다. 점점 레벨 올라가고 있는데. 뭐 나오는 건 없어요. 마을이 하나 있긴 했지만 그 마을이 다 작살이 나 있었고, 지금 미묘 최신 버전이기 때문에 이거 애플레이어 아마 이걸로 안 돌아가면 우리나라 그냥 게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돌아갈게 알아서 건들지 마. 좋아요. 한 것도 없는데 벌써부터 하기 싫어지지? 체력이 왜 20씩 달지? 사실 저 이런 류 게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게임 이것저것 하긴 했는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임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이동 좀 해보죠. 10레벨부터 갈수 있고, 옆은 40레벨이다. 여기서 10레벨을 찍어야지 갈수 있다는 거야? 딱히 10레벨을 찍고 싶진 않은데? 아, 드디어 대화가 걸어져. 경험치 주고 퀘스트 완료됐어. 야, 어썸해. 여기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구나. 이제는 안 나온다. 캡틴 아메리카도 있어. 요정도지, 요정도. 요정이야, 잠자리야, 저건. 로딩. 슬라임 잡는 게 결국 짱이다. 경치 많이 주는 것 봐. 어차피 이거 270이면 한 방에 안 잡을 거 같거든. 눈에 다 힘을 찍어도. 디부프 걸려있죠, 지금. 경치 너무 많이 줘. 이거 진짜 유럽에서 인기 있는 거 맞아? 그렇게 써있던데? 개구라 치는 거 아니야? 그래, 일단 해보자. 일단은 레벨이 6이 됐고요. 나 10레벨까지 찍어야지 갈수 있는 거야? 해보자, 좀 더. 솔직히 말하면은 이미 나는 대화가 안 걸어진 시점에서 삭제하려고 그랬는데, 딴데 걸린 시간을 생각하니까 없애고 싶지 않더라고요. 뭐좀 찍어볼까? 이거 두 개가 있네. 아, 스킬도 있네. 일단 이거 먼저 찍자, 그럼. 평타가 있고, 이게 도끼술이 검기술인 것 같죠? 저는 전사 좋아하니까 전사 쪽으로 하겠습니다. 애초에 전사네요, 이 캐릭터가. 자, 스킬을. 이것도 또 버그로 안 지키고 그런 거 아니지? 아, 스킬 이름을? 아우,
ASDW. 누가 만들었냐, 대체? 하나도 안 돼. 뭐 되는 게 없어. 영어도 안 돼. 숫자로 해야 돼? 아. 된 거야? 아, 된 거야? 이것도. 2. 됐네요. 되는 건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아, 이거 피처폰 게임 아니야? 옛날 피처폰 게임이 번호로 인식되게끔 한게몇개 있었거든요. 이거 요즘 21세기 게임이 아닌데? 21세기이긴 하지, 피처폰도. 너무 무시했다. 아, 열 던지지 마, 이씨. 스킬 좀 써주실래요? 스킬을 안 쓰는데요, 갑자기? 아, 쓴다. 잠깐만, 타임. 그니까, 이거를 찍었는데, 얘를 왜 인식이 안돼 있어, 얘는? 1번으로 바꾸자. 얘는 왜안 떠? 그리고 별로 센게 아니야, 스킬이. 이펙트만 나오고. 난 처음에 이거 갑자기 보면서, 설마 이거 애플레이어 호환을 생각해서 번호키 지정해놓은 건가 했는데, 번호키 뭐 인식도 안 되고, 약간 옛날에 그, 아닙니다. 분석하려고 하지 말자.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자. 머리만 아프다. 요즘 제가 편도통약을 먹고 있거든요. 편하게 하겠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내가 진짜 10레벨 찍어야 되나? 경치 1% 오르는데? 25마리 잡으면 7레벨이야? 그러면은 경치 올르는 폭이 만약 안 늘어난다고 치고 1%에 하나라고 치면은 7레벨부터 7, 8, 9, 10, 4개 찍어야 되잖아. 그러면은 400마리 잡아야 된다는 거야? 아, 그렇구나. 지금부터 15마리 더 잡아야 되니까 415마리 잡아야 되는구나. 자, 그럼 나이트 에이지라는 게임이었고요.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게임을 발견하고 하실 기회가 되더라도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랍 게임이라서 맘 놓고 깔수 있네요. 제가 또 외국 게임을 격하게 까는 취향이 있는데 이거 깔만하죠? 왜냐면 다운이 엄청 오래 걸렸거든요. 나는 다운 받다가 다운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잘못 건드려서 어떻게 뭐 버그 걸린 줄 알았어요. 멈춰 있더라고 게임이 퍼센트가 다운 받는 겁니다. 여러분은 헤드폰이 멈췄다고 생각할 수 있는 다운 받고 있는 거고요. 다운 받을 수 있다고 해도 하는 걸 추천드리진 않아요. 보시면은 한국인이 없는 것 같죠? 설마 이게 반전으로 다 한국인이 그런 거 아니겠지? 채팅 못 쳐? 손은 인식이 안 되니, 손은? 그래. 동족을 찾자. 이거 안 돼. 한국인! 한국! 제발. 한국인이 없어. 한 명도 없어. 마을 가 찾자. 한국!
자, 이렇게 외국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게임으로 저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 이런 게임도 존재한다는 거, 아랍에 게임이 존재한다는 거 알 수 있었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만 뿅!